긴급자동차의 길을 터주는 것을 도로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. 청주의 꽉 막힌 퇴근길 도로에서 소방차의 길을 비켜주는 영상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교통사고로 다친 여성 두 명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. 퇴근 시간 줄지어 늘어선 차들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. 강대로 가는 게 낫지. 갓길도 막혀 마음을 졸이던 그 순간 차들이 하나둘 양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금세 2차선 도로 한가운데 또 하나의 길이 만들어집니다. 저희 앞차부터 이제 하나둘 이렇게 비켜주시더니 사이렌을 들으면서 그 양쪽으로 비켜주시더라고요.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양보 덕분에 예상보다 10여 분이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환자들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. 3주 전 제주에선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80대 할머니가, 지난 6월 포항에서도 머리를 크게 다친 노인이, 설 명절엔 손가락이 절단된 8살 어린이가 모세의 기적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.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, 중증 외상과 같은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환자가 사망을 한다든가 혹은 장기간의 후유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, 내 가족일지 모른다는 성숙한 의식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